영적으로는 못된 남편인 율법과 마귀의 밑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와 율법의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호적의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마귀 남편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귀의 호적에서 빨간 줄이 꺼지고 해방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에서는 알고 이제 내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마귀와 율법은 우리를 장사지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들은 죽어서 장사되버리고 그 자리에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생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 신랑에게서 죽고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해서 예수 신랑에게 시집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시집을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집에 살게 하시고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 신랑에게 환생해서 시집 왔어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점엄같이 하라 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께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므로 이제 희생적으로 우리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사주셨죠. 우리의 병을 짊어 주셨지요. 우리의 저주를 청산해 주었지요. 우리의 죽음도 청산해 주셨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좋은 신랑이 천하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므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으며 승천을 통해서 새롭게 된 것을 확인했으며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옛날 마귀 신랑 만나서 당하던 구박과 서름과 고통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를, 새롭게 된 삶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